네,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금감원에서 우리 취업상호금융을 고령층이 이용했을 때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호금융본부 상호상품개발팀에서 상품제도 업무를 맡고 있는 최현순 과장입니다. 금감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약상 중요사항 강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알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수협에서도 상호금융 상품 가입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 상품 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한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여 이해 부족, 오인 등으로 부적합한 상품 가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객님께서 상호금융 상품 가입 시 상품 설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는 상품 가입에 따른 상품의 혜택 및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그냥 구두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상품 설명서라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구두 설명에서 상품 설명서라는 안내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금 상품의 경우 각 개별 상품마다 약 40여 종의 상품에 대해 상품 설명서가 있고요. 상품 특징에 따라 적용이율, 거래 방법, 상품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가계 대출, 가계 전세 대출, 가계 주택담보 대출, 기업 대출 네 종류의 상품 설명서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통해서 중요 사항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또 상품 선택권이 강화되는 게 있겠네요. 고객이 향후에도 가입한 상품의 특징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혹시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인 수협의 경우 조합원, 준조합원은 예탁금의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게 되는 세금 우대 예탁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서비스를 잘 알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축 상품보다도 더 좀 복잡한 게 대출 상품이잖아요. 이 고령층이 놓치기 쉬운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을 받으시고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대출 시점보다 연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셨든지 아니면 취직 및 전문 자격증을 취득 등으로 변화가 있다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청받은 수협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및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 철회를 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고객은 대출계약 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는 일정 요건을 확인 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금융권의 소비자 권리와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수협 상호금융본부도 이에 맞추어 고객들의 권리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